저희가 이제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옆집도 사실 돌아보기가 어렵고 예전만큼 경비실에서 일하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웃들도 함께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탄식을 한다. 이거죠.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가슴을 어떨 때 칩니까? 계란 먹을 때? 물론 이제 목 막히는 거 고구마 먹을 때나 계란 먹을 때도 치지만 성도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가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라고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탄식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벌써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죄는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7장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내어주겠습니까? 해방된 것 같았는데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좌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죄가 끊어졌고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고 하는데, 성도는 여러분,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팔군 우리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10년 전인가 초대받아서 처음 들어갔을 때, 드래곤 힐이라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해서 좋다고, 거기 스테이크 맛있다고 막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캘리포니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맞아요? 여긴 캘리포니아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탑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막 지나다녔는데 항상 서더라고요. 그리고 딱 서서 우리랑 문화가 달랐어요. 아, 여기는 정말 캘리포니아 맞구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 땅이지만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구나. 아주 절실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성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늘을 살면서도 땅에 있는 죄 가운데 휩싸여 있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슴을 치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죄의 법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강력한 습관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게 죄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한 번 하면 실수지, 그런데 여러 번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많은 12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바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성화되지 못하는 과정. 성화는, 여러분, 성화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너무 높이 떨어지고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깊은 물로 간 것처럼 이 물결이 잔잔하여지는 성숙한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하고, 이거는 언제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과정을 거칠 때는 이 모든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열심히 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나쁜 것이는 알겠는데 거기에 거하는 이라는 원어를 잘 보면 오이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이쿠사, 거주하다 라는 뜻인데 잠깐 거주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얼매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몸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모든 과정에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내가 그러면 천국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확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나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거둘 수 있어 그러면서 나쁜 일들을 계속 반복해 사는 사람이라면 저조차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또 피를 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도전과 열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는 우리를 묶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능력.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우리가 7장에서 봤고,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내용을 봤지만 7장 끝까지 결론과 결말이 나지 않아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네요 하고 7장이 끝나요. 결론은 8장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8장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은 성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 안에 있을 뿐 성도를 완벽하게 지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가 깨지고 그 뿌리가 잘렸다는 내용은 로마서 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이 내용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깨지고 뿌리가 잘리고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는 뿌리까지 잘려서 힘이 약하여져 있는데 여전히 상당한 힘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힘이 발휘되는 순간은 교만해져 있을 때,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죄가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육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 스스로 선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깜깜하고 까맣게 색칠한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법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님을 붙드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다,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민감한 분이세요. 그래서 민감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칭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 민감하다, 굉장히. 이게 칭찬인가요? 또 굉장히 민감하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울트라 메가 스펙타클 민감하세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쉽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민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처 줬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성령님을 서로 슬프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슬퍼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 슬퍼지나요? 상처받을 때 슬퍼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도장을 찍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십시오.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고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성령님이 엄청나게 민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럴 때도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성령님이 떠나가시거나 또 작게 역사하시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노와 화내는 것과 목소리 큰 분들 있죠. 고함치는 것과 고함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가족들 많이 모이셨을 때 칭찬만 하셨죠? 할렐루야.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고봉고등학교 서울소년원이에요. 서울소년원을 고봉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소년원 너 어디 다녀? 소년원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학교 이름을 고봉고등학교로 붙여서 저기에 경기도 군포 쪽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소년원을 방문해서 교도소장님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도소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한번 저기 학생들 교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해서 교실로 갔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커피를 한잔 마실까요? 그것도 되게 교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생소했는데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다 마시고 제가 많이 주셔가지고 다 먹진 않고 좀 남기고 나와서 복도를 걷다가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재범률이 낮다는 거예요. 재범률이 여러분 청소년들의 소년범 재범률이 12.4%입니다 17만 1368명 중에 2만 1196명이 재범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인의 1.7배. 근데 바리스타 코스의 학생들의 재범률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걸 가지고 논문 같은 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재범률이 낮은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상상해서 아이들이 커피를 통해서 변화됐나 보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커피를 만들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관찰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남기는 거는 왜 남기는지 그리고 마실 때 표정도 관찰하도록 한대요. 마실 때 맛이 없나? 보도록 하고 그리고 커피를 탈 때 본인들이 이 뒤에 있으면서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취직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아오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아 그러면 커피를 그렇게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자기도 사회에 중요한 행복을 주는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만 역마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나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커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자기 효용감이거든요.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효용감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나는 그동안 망나니 같이 살았을지라도 아 이제 내가 소중하게 살아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뭘 만들어요?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은 비전도 확실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해지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아기 엄마,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는 그 엄마의 정체성이 아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래 하면 거기 우리 아기도 갈 수 있는 곳인가요?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소유인 것은 그냥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인,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때 여러분 이때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들, 육상선수, 지금 트랙에서 뛰고 있는, 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육상선수, 그 선수의 어제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트랙에서 이제 100m 달리기에서 정말 우승하고 싶은 그 친구의 하루 전 모습, 그 하루 전 모습,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또 막 닭갈비 시켜 먹으면서 치킨 시켜 먹고 오뎅,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는 걸 다 얘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하여튼 기름진 음식 절제 없이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아 내일 시합이지만 오늘 즐겁게 놀자, 새벽 2시까지만 있다가 내일 시합 가면 되지, 이 사람은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운동선수로서 자기가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운동선수야, 나는 경기에 임해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오거나 부모님이 와서 먹을 것을 준다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을 한번 뚜껑 열어 뒤돌아보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토록 말도 안 되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경주에서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계속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부활한 몸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바울의 이 고백 따라서 정말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나는 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은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마음의 법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끊어졌지만, 영향력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을 때 살아나게 되는 죄의 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은 다 동일했어요. 1분마다 한 번씩 주님 생각하기, 10초마다 한 번씩 주님 생각하기, 10분마다 한 번씩 주님 생각하기, 계속해서 자기를 끊임없는 훈련과 경주자로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게 되고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악의 영향, 죄로부터의 영향을 굳건하게 뿌리치고 나간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세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믿음의 어떤 인물로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잠시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 26절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왜 좋아했는가에 대해서.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집트의 보화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법은 뭐예요?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비교할 때 더 좋은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죄만 보고 떨쳐내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보기만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13장에 나오듯이 땅을 파다가 금괴를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는 것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선택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7장은 어둠 속에 헤매는 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어두운 새벽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몇 장에 있나요? 8장에 있어요. 이 말씀이 8장에 있다는 것은 이 26절 전의 말씀이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22절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 같은 것들을 지금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민과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3절 성령의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그의 육신을 끊임없이 탄식으로 도와주신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 같이 성령님도 가슴을 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거룩한 탄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